야, 여러분들이 어디냐 있을 수 만들더라. 있는 곳은 토크온밖에 없다는 거예요. 181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목에 말하시는 거죠? 그럼 인천나올님. 예예. 혹시 언제까지 거짓말 계속하실 건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이 되나요? 자, 양익준 감성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다. 시작. 몰입 시작. 네. 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천나올님. 예, 반갑습니다. 닥치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자꾸 그 반사신경적으로 시비를 거세요. 뱀장어님. 네네네. 왜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줬다고 그렇게 저한테 나를 세우세요? 아,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네네네. 네네네. 뭐 다들 스펙 쌓기도 힘들고, 사실 내가 존나 열심히 스펙 쌓았는데 남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니까. 약간 코트님이랑 약간 그 비슷하네요, 목소리가. 예예, 저 코트 맞아요. 방 좀 열지 마세요, 이 관종 방장 개새끼야. 본인 쾌결 운동하듯이 항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저를 방 저 열었다 닫았다 지랄하세요. 혹시 중소기업 다녀보셨나요? 저 중소기업 가본 적 없어요. 제가 했던 일은 온갖 알바를 다 해봤어요. 편의점 알바 빼고 다 해봤네요. 그 코트님 죄송한데 일단 예. 이 방을 만든 제 취지는요, 일단 저는 25살이고 지금 LG전자에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좀 제가 도움이 된다면 조언 겸 이렇게 해주려고 만든 방이거든요. 저도 같은 이유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무슨... 아, 지금 코트님이 약간 좀 막 쏘아붙이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제 대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끼리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끼리 탁상공론하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네. 여러분들 남들 탓을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탓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발전적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봐라라는 얘기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선배로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취업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사실 뭐 어떤 스펙을 쌓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잘하는 게 무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일단 저는 지금 뭐 LG 폰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님이 폰파리건 폰색을 네.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님이 돈 벌어,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네. 걸 받고 이렇게 산다면은 네. 그럼 네. 님은 님이 할 도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취업을 못한 이유가 무한 배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타격이 큰, 사실 여행사 쪽은 지금 거의 그 도산 위기에 처했어요, 전부 다. 그런 쪽만 아니라면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취업하는데 크게 위험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자꾸 탓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토크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으로 자차 하나쯤은 야무진 차 하나 끌고 다니고 싶고, 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안 들더라고요. 뭐 딱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얘 그냥 욕심이 없는가 봐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뭔가 백수 생활하면서 그냥 똥구녕이나 긁적거리고 매일 방구석에서 그냥 반복되는 자유행위만 할지라도, 그러다가 언젠가 어느 날은 아, 뭔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집 밖으로 강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군대인가요? 아니, 군대뿐만 아니죠. 하고 싶은 게 그냥 방구석에서 남들이랑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면서 그냥 돈 벌고 싶으면, 그러면은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야죠. 근데 좋은 수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가 어떤 그 돈 잘 버는 백수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뭐 바보라서 일하는 건 줄 압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그 최초의 AV 배우가 돼가지고 야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육봉다리 한번 야무지게 저기 단련을 시키시던가요. 발기력을 단련시키고 그런 거라도 해보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면 신세한탄만 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참 토크온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랑 오래 대화하면 나마저도 무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에 좀 저 여러분들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래요. 예. 고마워요 코트님. 예. 저 나가면 욕하세요, 씨벌 새끼들아. 꼬꼬까까. 야, 어머님 오시고. 야, 됐어. 그만해. 제대로 된 애들이 좀 와야 내가 뭘 하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줄여주시죠. 마이크를 좀 너무 먹으시는데요. 그럼 네가 줄이면 되잖아요. 아, 또 개같은 논리 시전됐네. 아,
예, 또 그 개 같은 정말 역겨운 방장 마인드. 아니 좀 줄이시면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 인계 값을 지금 디폴트로 잡아놨는데. 잘 할게요. 자, 측근국이고요. 두 명이서 측근을 하시면 돼요. 야, 어, 나와. 드론아. 어, 그래. 방장님, 그걸... 방장님, 네. 연기몰이 만들 것 같은데 저런 네. 인간 AI 새끼 말고요. 네. 좀 야무진 여성분 안 계십니까? 없어, 이 씹을려나. 아, 말 좀 잘하네. 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소드 그 자체라고 제가 등장할 때 연기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콘의 이병헌. 연기과세요? 예, 토콘의 이병헌 연극영화과 18번 학번 인천나. 아, 그만 놀리시고요. 예예. 자, 야 토콘 칠추님. 토콘 칠추님? 네네. 한번 불렀으면 그냥 대답하시죠. 여자라고 이렇게 뻗대지 마시고요. 여자가 한 명밖에 예. 없으니까 조용히 해. 말하면 아, 어떡하려고. 이 방에 또 홍일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척 계속 하세요, 여성분. 예. 네, 저 고상한 척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아! 조용히 좀 해봐, 씨. 알겠습니다. 자, 방장님, 예, 이제, 예. 네, 지금 상황을 드릴 테니까요. 두 분이서 예, 예. 그 상황을 하시고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매일 저녁 동생과 나를 때린다. 그 인천 나월님이 오빠 하시고요. 토콘 친추 아까 네가 계속 했던 대로 동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장님. 네.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너무 네? 그 박화영 감성 아닌가요? 그 말씀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할 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생이랑 나를 뒤지게 패는데 오, 그러면은 사, 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아, 씨발 새끼네 방장님. 남매고 지금 집에 이제 지하 단칸방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때리고 나갔어요. 또 술 마시러. 잠깐만 이거 저 똥 좀 잠깐만 이거 똥파리 네. 양익준 그 감성 좀 제가 살짝 좀 몰입 좀 하겠습니다. 아, 말 존나 많네 진짜. 씨발려. 아, 자 갈게요. 자 시작. 누나. 동생이라고. 여동생 여동생 오케이. 자 양익준 감성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다. 시작 몰입 시작. 네 큐. 오빠.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말리지 마. 이 씨발 새끼 아빠도 아니야. 이 씨발 새끼 내가 진짜. 야, 너 잠깐 옆집 아줌마 집에 가 있어. 오빠 제발. 남자 대 남자로 오늘. 가만두지 않아. 이거 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맞고 있어야 돼? 어? 너도 이제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 나 진짜 무섭다. 더 무섭게 만들어줄게. 야야야 그만 예예예 예, 예, 예. 왜요 더 무섭게 만들어줄게는 뭐야? 진짜 광기에 아니 광기에 미친 거지. 폭력에 노출되면 광기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광기란 원래 애미애비도 없는 아, 법이에요. 아, 소리하지 말고 진짜 열받으니까. 아, 아니 제대로 하는 새끼들이 없어. 다음. 코코카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로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쌍방울이요. 오늘의 데일리 룩을 말씀드릴까요? 아, 네, 좋죠. 예, 저는 멜빵 바지를 좋아합니다. 아, 멜빵 바지요? 예. 근데 누가 전기면도기 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잡소리 아, 내세요? 뭐 바이브레이터 소리가 나던데 이거 라님이에요? 아니, 진정하세요? 네. 아니, 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진동되는 건 자기밖에 없는 줄 아나? 저도 있어요. 나얼님, 그러면 혹시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저 181에 181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몸무게 말하시는 거죠? 아니요 키요. 코타로 시작하시는 분 아닌가요 제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네네. 저분 180 맞아요. 현실 180. 아 맞아요? 예 코트. 아 죄송해요 맨날 앉아만 계셔가지고 제가 몰랐네요. 사과드릴게요. 저도 그쪽 맨날 게살을만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180인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키레시 빼고는 뭐 좋아하는 브랜드가 없으신. 아 브랜드요. 저는 발렌시아가 좋아합니다. 아 이제 발렌시아가 예 클러치백과 예 그 신발 그리고 네. 뭐 후드티 뭐 이런 것들 뭐 한 네 다섯 개 있습니다. 자본적으로 여유가 많으신가 보네요. 되게 비싼 거만 가지고. 아 명품이요?
아니 선물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아. 발렌티노 뭐 발렌티노 그 저 지갑도 받았습니다. 엄청 나을리. 죄송한데 낙타김밥님. 에. 왜 박수 체조 혼자 하세요? 펜스 펜스 엘리베이션 갱갱 오늘은 내 페이데이. 예예. 그 인천 나을님. 예예. 혹시 언제까지 거짓말 계속하실 건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이 되나요? 아니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인천 나을님은 패션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본인 주관이잖아요. 아니 조제님도 사실 패션에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혼자서 무슨 뿌레따 뽀르떼 나가세요? 혼자 왜 개 발광을 하세요? 본인 무슨 GD세요? 저 조재님 같은 분 봤어요? 일베 그 저기 40대 GD라고 빨간색 골든 바지 같은 거 쳐 입고 그냥 예. 그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저. 없으면 깝치지 마셔야죠. 남한테 그렇게 시비를 거세요. 아니, 죄송한데 아 나 미치겠네. 누구지? 라님. 네? 그 음소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목소리 톤이 너무 그 팅커벨 같으시네. 아 라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자꾸 이렇게 자꾸 그 진동 소리 냅니까? 저 라님. 네. 님 뭐 기구 쓰세요 지금? 아 안녕님 뭐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자한테 지금. 아, 왜요? 뭐 아니 성희롱하시는 것도 기구가? 아니고 지금 여자한테 무슨 기구 쓰냐는 그딴 왜 이렇게 개저씨 같은 행동을 하세요? 나이는 가슴을 쳐먹은 새끼가 무슨 개저씨처럼 이렇게 능청스럽게 능글맞게 그럼 왜 물어봅니까? 예? 그게 뭐 어때서요? 뭐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구 쓰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분이 몇 살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님! 참 어이가 없네 진짜. 몇 살이에요? 20살. 아니 이 새벽에 면도기 들고 아니 지금 목소리도 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아하 이런 식으로 성희롱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지금 작년에 지금 12월 25일 날 여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한남짓을 하시나요? 꼬꼬까까. 아 방장님. 네. 그래서 본인 데일리룩 한 번만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일리룩이요? 예예. 예. 아니요 저도 잘 못 입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인증도 못하시는데 너무 깝치셨네. 예. 조재님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본인이 어떤 패션에 대한 조예가 깊지도 네. 않은데 왜 그 청바지에 자꾸 그 페인트 이렇게 묻혀가지고 예전에 그 세븐이 신던 힐리스 신고 예. 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름이 힐리스가 뭐예요? 아 패션에 대해서 조예가 없긴 한데 그럼 혹시 조예족이세요? 아니 아니 왜 아랫입술에다 빵꾸 들어가지고 뽀뚜로 달고 다니세요? 아니 호두 입고 다니세요? 예? 집신 같은 걸로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리고 말이죠. 오늘은 뭐 그럼 토크만. 아니 근데 진짜 진동 소리 족같네. 아니 라님. 낙타님. 낙타님. 낙타님이요? 진동 소리 끄세요. 아 낙타였어요? 네. 브라이 새끼네. 아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시기 이런 시국에 닉네임에 낙타를 붙이네. 낙타가 예전에 그 어떤 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메르스라는 병을 가져왔잖아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낙타라는 닉네임을 어? 닉네임에다 해놨네. 개놈의 새끼가. 여기 패션방 아닌가요? 싸가지 없는 새끼. 네 맞아요. 맞는데 시국이 시국인데 낙타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 저 패션방가 되나요? 저 닉네임 바꾸기 인천 박쥐로 좀 바꾸겠습니다. 인천 박진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라님 나갔네. 더 이상 여자분이 사라진 이 방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말리지 마. 이 새끼 아빠도 아니야. 이뿔 새끼 누구 진짜. 야, 너 잠깐 옆집 아줌마 집에 가있어. 오빠 제발. 남자 대 남자로 오늘. 가만두지 않아.